예, 1페이지요. 프린트물. 자, 권리변동 원인에 가지고요. 밑에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 사실. 매매 계약 됐죠? 법률 행위죠? 법률 요건이네요. 그럼 효과가 발생하죠? 대금 지급 채권, 재산권 이전 채권. 자, 그것을 조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문에서 시작되는 주어가 뭐죠? 매매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 이전할 것을 뭐하고? 자, 약정이 한번 나왔네. 그죠? 또 상대방의 대금 지급할 것을 마음으로써 약정. 위치가 이용되네요. 그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뭐죠?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됐네요. 그죠? 자, 효력 생긴다는 얘기를 갖다가 색깔 한번 칠해보세요. 색깔.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채권적 효력 있다. 채권적 효력 화살표 있다. 자, 효력이 있다는 말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유효. 그러면 그 효력이 생겨서 유효할 때 상대방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네? 효력이 있어야지, 채권적 효력이 있어야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로 간다?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약정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뭐고요?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앞에 약정이 청약일 수도 있고 승낙일 수도 있고 뒤에 약정이 청약일 수도 있고 승낙일 수도 있겠죠. 매수인측에서 팔을 사겠다고 약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청약이 될 수 있으면 이게 뭐가 되고 승낙되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승낙이죠. 그럼 약정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네? 위에 매매가 체결됐다는 얘기야. 뭐가?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그럼 이런 거죠. 순서가 약정 건너서 어디로 간다? 매매로 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매매가 됐죠? 예?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매매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 이렇게. 약정에서 매매가 돼가지고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약정이 밑에 보면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뭐가 되고? 네, 법률 사실이 되고. 그죠? 매매는 계약이죠? 네. 법률 행위 맞아요? 네. 그게 뭐가 이게?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러한 뭐가 생긴다? 효과가 생긴다. 그럼 어디서 기억하라? 조문에서 거기서 기억하라 그런 얘기야. 자꾸 저 바깥에서 기억하지 마시고 어디서? 그 글자에서 읽기란 얘기야. 그럼 약정이 뭐가 되고 청약, 승낙이 돼서 딱 부딪혀가지고 뭐가 되면 매매, 단기합중 계약이죠? 법률 행위가 됐죠? 요건이 된다는 얘기야. 요건. 그 다음에 각자 채권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무슨 채권? 대금 지급 채권. 상대방은 재산권 이전 채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큰 용어로 얘기한 거야. 법률 뭐다?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것을 조문에서 기억하시고 이걸 이제 현실에서는 자판기 대표입니다. 자판기.
자판기 빛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이죠. 돈을 집어넣는 것은 승낙. 그게 뭐다? 법률 사실. 자판기에 불이 들어오면 매매라는 단기 합증 계약이 됐죠. 법률행위가 됐죠. 그래서 법률 요건을 충족했죠. 자, 매도인은 자판기 비치한 사람 매도인이죠. 돈 이미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모른다. 선택 버튼 누르는 게 뭐다? 커피 인도 채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판기에서 사실, 요건, 효과.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야. 사실, 요건, 효과.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야?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그래서 효과가 생기죠. 자판기에서 기억해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잘 안 쓰는 용어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요건 밑에다가 법률 행위라고 써놓으세요. 법률 요건 비슷한 못 쓴다. 법률 행위. 왼쪽은 동그라미, 오른쪽은 X야.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 뭐인 것하고 뭐 아닌 것. 법률 행위인 것과 아닌 것. 법률 사실 밑에다가 의사 표시 적는다. 무슨 표시요? 왼쪽 동그라미, 오른쪽 X야. 그럼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렇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서 뭐요?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판기 비치는 사실이다, 요건이다, 효과다. 잘 안 쓰는 얘기지만 연습하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죠. 무슨 표시요? 지금 이 두 가지였지 이렇게. 그죠? 뭐라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럼 뭐야?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도 발생하고 아니 뭐야? 효과 됐다는 얘기야. 의사표시는 소속이 어디다?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혹시 까먹을까봐 혹시 만약을 위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의사표시 끝에 있죠. 시. 예? 위. 여기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의사표시는 사실, 법률행위 위는 뭐야? 이것이 계약법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기억나? 아니 요약자 해제에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고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 표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암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겠지? 이거 뭐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 근데 무슨 계약은? 유상계약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표예요. 이게 뭐냐? 함축적으로 압축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년 만에 나온 표예요. 이게 10년 만에. 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야?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면 소중한 것이고
뭐 그런가 보다 뭐 넘어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자분들 명품 가방 좋아하시죠? 그거 명품을 아는 사람만 명품이 보여요. 남자들은 명품이 아니 잘 몰라. 똑같은 가방이야.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알아. 어, 저게 뭐, 뭐인지. 명품이, 와, 속으로 저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비슷해 가려고 또 어디가? 저 부산에 가면 짝퉁 파는 데 있어. 네? 해외 가서도 뭐야? 짝퉁 사피 사와. 중국가 뭐 짝퉁 많으니까. 대리 만족이죠? 그죠? 근데 짝퉁인지 아닌지 벌써 아는 사람도 있어. 그냥 몰랐는데 요즘은 하도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표를 보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근데 아라는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판기 가지고 하세요. 청약이다, 청약이 윈이다. 그럼 의사 표시죠? 법률 사실. 돈 집어넣는 거 뭐죠? 승낙 의사 표시죠? 그럼 사실. 사실이야.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그럼 뭐가죠? 법률 행위가 되면서 뭐다?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각자 채권이 발생해요. 매진 원하는 것은 돈 달라는 건 돈 이미 줬고 매수 원하는 건 뭐죠? 누르는 거야. 누를 때 어떻게 눌러? 아니지. 그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거. 뭐 하는 거? 아, 진짜 원하고 누르잖아. 원하는 거. 근데 안 나와 이게. 아니 컵이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뭐라 그래? 이행지체야? 이행불능이야? 이행지체. 지체잖아. 체불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죠. 여기요. 여기 커피 안 나와요. 소리 지르지. 이게 뭐야? 최고하는 거야. 빨리 여기 커피 갖다 보충하는 얘기지. 와가지고 커피를 뭐하죠? 보충하고. 그럼 이행했잖아. 눌렀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 이행지체. 상당히에서 뭐하고? 최고하고. 만약 안 꿈 뭐야? 기분 나빠. 어떤 사람은 안 먹어. 돈 손을 내놔. 그게 뭐죠? 원상회복. 근데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겠지. 실제 손해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나 정신 충격받았으니까 뭐야? 그건 이제 입증해야 돼 스스로. 복잡하죠? 그래서 자판기에도 뭐가 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효과. 잘 안 쓰는 용어지만 한 번쯤 용어를 습득하세요. 자, 그러면 9페이지 가셔서 몇 페이지요? 9페이지 가셔서 법률행위 인 것 하고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 이의 것 있죠? 이 두 가지를 묶는 용어가 뭐야? 그 맨 위에다가 중앙 있죠? 화살표 중앙에다가 쓰는 말이 법률 요건이란 말이에요. 위에다 쓰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야?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뭐인 것, 뭐 아닌 것. 인 것, 아닌 것 나누죠? 자, 그래서 법률할 때마다 제가 옛날에 맨날 이거지.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법률행위야. 세트 명칭이. 그죠? 오른쪽은 법률행위 아닌 것들도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뭐 있어요? 전 법률행위란 말도 있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란 말도 있다. 자, 이 중에서 준 법률행위란 말이 있어. 뭐예요? 준 법률행위. 이 준자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본 적이 있어요? 네? 준자, 준자. 학교에서 공부 안 했나? 부동산 해놓고 무슨 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이 뭐죠? 위험 안 돼. 외운 사람 절대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재미 되게 없는 거야. 이거 부동산 아니야. 근데 부동산처럼 준해서 취급하자. 준해서 뭐하자? 준용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대표가 뭐예요? 자동차잖아.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자동차를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개론 얘기고 민법에서는 준부동산 말이 없어요.
알겠어요? 민표형 그냥 특수동산 이렇게 취급해요. 이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학계로. 이거는 민표 쓰면 안 됩니다. 자, 민표 쓰는 용어는 이제 나와요. 법률, 행위란 말이 있는데 가끔 여기다 뭘 쓰지 이렇게? 어? 준 법률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뭐가 아닌데? 법률 행위처럼 준용하자. 또 물권 행위란 말이 있어요. 무슨 행위? 근데 옆에다가요, 준 물권 행위란 말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물권 아닌데 물권 행위처럼 준해서 취급하자, 준용하자 그런 얘기. 또 점이란 말이 있어요. 시험이 잘 안 나와. 근데 영어 설명 드린 거예요. 준 점이란 말이 있어. 뭐가 아닌데? 점유처럼 준용하죠. 공동소유가 있고 준공동소유가 있어요. 그럼 뭐가 아닌데? 공동소유가 아닌데 공동소유에 준해서 취급하자. 그래서 여기 준자 있죠. 준. 이거는 법률행위 이단이다. 제일 근접해 있는 거야.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서 법률행위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뭐다? 준법률행위야. 무슨 행위요? 준법률행위. 자, 그래서 그 준법률행위를 분류한 것이 12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밑에 표 있죠? 준법률행위는 편과 비편행위가 있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의사통지하고 관념통지 있죠? 그것만 박스한다. 준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가 뭐하고 뭐? 의사통지하고 관념통지가 있어요. 이 대표가 오른쪽에 조문 딱 줄 딱 거져 있어. 13페이지에 줄 거져 있죠.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무슨 권? 최고. 우측에 대리권 수요 표시만 동그라미. 뭐라고요? 표시, 표시. 그 131조는 제가 툭하면 최고는 격지자, 대화자, 무슨 주의? 도달주의. 특별한 경우에 최상반할 때 그 최고야, 최고. 131조는 여러 각도로 쓰죠. 선의, 악의, 불문, 인정.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 발신주의. 자,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죠. 네? 자, 오른쪽은 대리권 수요 뭐 있어요? 표시. 자, 표시까지 가 있으면 관념 통지야. 근데 표시를 가리면 단독행위 법률행위가 돼. 갑이 대리권 을에게 수요. 그건 숙권행위로서 단독행위가 돼요. 그 위에 올라가면 가로 2번에 양자 구별이 있을 거야. 네? 1번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 통지로서 뭐다? 준 법률행위이고 대리권 수요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로서 뭐다? 법률행위.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최고 할 때 이 최고는 의사통지로서 뭐다? 준 법률행위 소속이고요. 우측은 표현대리 중 대리권 수여 표시 있죠? 이 표시의 법적 성질은 뭐다? 관념통지로서 뭐다? 준 법률행위. 뭐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의사통지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관념통지다 이런 건 물어본 적은 없어, 시험에서는. 대신 조문을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몇 조하고 몇 조요? 왜? 협의 무권 대리 하나 나오고 대리권 수혜 표시 한 문제 나온다고 가정해 두라. 그런 얘기야. 자, 그거 표시한 것이 있겠죠? 자, 몇 페이지 가냐면 알아가 볼게요. 58페이지 가시면
표가 나와 안 나와요? 예? 나와요? 그 뭐요? 최상 예? 설 최상철 밑으로 쭉 내려가면 333 표현대리. 이 주제는 뭐다? 최상철 333 표대. 기억나세요? 그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고? 철회권. 단 본인 추인 도달하기 전 상대방 철회가 먼저 도달해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럼 시험 주문에 본인이 추인 도달 후 상대방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 모순이죠. 상대방 철회가 먼저 도달했는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 추인 도달과 상대방 철회 도달을 비교해서 빠른 것이 이긴다.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도달주의.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이 뭐하기 전 추인이 도달하기 전 철회가 먼저더라면 확정 무효를 끌어낼 수 있죠. 근데 원한다면 바로 밑으로 가서 333 무슨 대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표현대리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인정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뭐야 비토놓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할 수 없이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제기해서 판사가 야 본인 너는 125조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126조 권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대리권 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 받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표현대리 운명이에요. 그럼 표현대리가 하기 전에 그럼 한번 뭐 할 수 있는 거야. 찔러보는 거 한번 최고. 이 최고가 뭐예요? 의사 통지 쓰지 마. 무슨 통지요? 의사 통지에서 뭐다? 준법률행위. 찔러서 본인이 반응이 추인하거나 추인을 뭐하거나 거절하거나 반응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냐면 그게 발신주의란 말이야. 무슨 주의요? 발하지 않으냐면 추인 거절로 본다. 이 추인 거절 보는 것은 당사자 본인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맞아 틀리다? 아, 추인 거절. 본인이 추인을 원했을까요? 추인 거절을 원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 아, 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답이 없다고 해서 마냥 그 사람 본인 입만 쳐다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를 뭐야?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본다 나온 거야. 추인 거절로 보는 것은 당사자 의사를 묻는가 안 묻는가야. 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다? 추인 거절로 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최고에서 침묵 나타나면 예시다 노다? 노. 최고에서 침묵 나타나면 뭐다? 노야 노. 예스 없어요? 노. 자 그럼 밑에 333 있습니까? 첫 번째 3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고 쓰지마. 두 번째 3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3이고 세 번째 3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3. 우측에 표현 대리 종류 세 가지 있잖아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누구 거? 네? 그러면 무권 대리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갑 꼭 나와요. 그 문제가 을 병 있죠. 을이 대리 행위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행위한 거 됐어요. 여기에 대리권이 있어 가지고 하겠지. 이 행위를 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한 데에서 뭐야?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래? 대리권 있어 가지고 행위하잖아. 이거 유권 대리야. 무슨 대리야? 근데 무권 대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갑, 을, 병이 있는데 을이 뭘 했어? 행위했는데 이 행위란 뭐가 없다는 거야? 대리권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잖아. 이때 굳이 이 행위를 2번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2번이 뭘까? 굳이 이걸 확정 무효로 취급하지 말고 에? 1번 상태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1번이 뭐예요? 불
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갑이 뭐한다면 갑이 원한다면 뭐해서 추인해서 뭐로 만들고 4번 확정 유효로 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해서 거절해서 몇 번 2번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이건 누구한테 맡긴 거야? 효과를 갑한테 맡겼다 그 얘기야. 세 번째는 갑, 을, 병. 을이 뭘 했어요? 행위했어.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지만 이 행위한 것에 대해서 갑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에? 갑한테 그때 누구 입장에서? 병 입장에서 네가 문제 있으니까 책임져라. 뭐 책임 뭐라고요? 책임져라 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대리? 표현 대리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치시는 게 바로 그 표현 얘기야. 뭐하고 뭐를? 이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뭐 한다? 합쳐서 기억해야지 내게 되는 거야. 쪼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삼산삼이 뭐를 주장할 수 있어도 표현 주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장하기 전에 하기 싫으면 뭐든지 수도 있고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고 한번 뭐해서 찔러서 본인이 뭐야 추인해주면 좋고 추인을 거절하면 그때 표현대를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그게 그 표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두 문제, 몇 문제요? 협의의 무권 대리 하나하고 밑에 표현 대리 하나, 두 문제 가치가 있다. 그럼 여기 최고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최고. 그러니까 준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뭐냐면 최고야, 최고. 그래서 최고가 들어가 있으면요, 아, 요거 시험거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뭐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9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그러면 가로 1번 제목이 뭐죠? 준 법률행위 중 최고 들어간 조문 두 가지를 얹혀놓은 거야. 131조가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왼쪽에다가요 협의의 무권 대리야. 무슨 대리요? 협의의 무권 대리 반드시 나온다. 협의 무권 대리는 확정 무효다, 불확정 무효다? 시험에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유효다? 응? 똑같이 유동적 무효야. 반드시 남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그 조문은 우측에다가 이 131조는 선의 악의 불문 누구도 인정된다.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권 있다는 얘기죠. 131조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뭐다? 발신주의. 확답을 뭐하지 아니한때? 바라지 아니한때. 딱 밑에 이행지체와 해제 있죠? 왼쪽에다 법정해제. 무슨 해제요? 자, 그 위에다가 이행지체. 그 위에다가 채무불이행. 엄청난 용어야. 무슨 용어요? 채무불이행 중 뭐다? 이행지체가 되면 상당기간 정해서 뭘 해야 되고요? 최고. 혹시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그래도 효력이 있다. 상당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된다. 자, 격지자 해제.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자, 법정 해제에 대한 밑에다가 뭐 써야 돼요? 원상회복. 밑에다가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을까지 연습하세요.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쌍무계약과 채무불이행을
뭐하고 뭐? 쌍무 계약하고 채무불이행이 딱 결합만 되면 여러분들은 계약법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쌍무 계약하고 뭐를 묶으면? 그 딱 결합만 되면. 요즘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 요즘 가끔 뭐 여러분 영화 보시면 로봇이 하나가 아니고 막 두 개가 뭐가 돼서 합체가 돼가지고 막 새로운 변신하잖아. 엄청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쌍무 계약 로봇하고 채무 불이행 로봇이 뭐가 돼서 합체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자, 쌍무 계약은 너도 무 나도 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요.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죠. 채권적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채무 이행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너도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하겠다. 너도 무가 있고 나도 무가 변제기 변제기일 때 우리 같이 이행하자. 제목이 뭐지?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특질이죠. 쌍무계약 동시항변권은 채무불이행 중 뭐하고 연관이 있다? 이행지체랑 연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변권 화살표 그 자체 화살표 쓰지마. 이행지체 책임 면제. 항변권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했죠? 그래서 뭐하고 뭐는 한 묶음. 동시에 항변권하고 뭐하고 이행지체하고 한 묶음. 경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매할 때는 마음대로 되나? 안 되죠? 상대방 뭐에 빠뜨린 다음? 이행, 지체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돼. 일반법, 민법은 경매할 때는 상대방 뭐에 빠뜨린 다음? 지체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겠죠? 근데 특별법의 주임법과 상임법은 경매할 때 이행, 지체 뭐 하지 않고도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특별하니까 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상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조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대 의무를 뭐 하지 않고도 이행. 그게 바로 뭐야?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상가 건물을 뭐 하지 않고도 인도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뭐하고 이행 지체하고 묶으시고 또 쌍무계약 특질 있죠. 너도 무가 있고 나도 무가 있는데 쌍무계약 체결로 낙내로 화재가 났어.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도 면제받죠. 매도인의 채무가 뭐죠? 재산권 채무 면제받아. 그럼 을 매수인의 채무가 뭐죠? 대금 채무도 면제받잖아. 그러니까 각자 각자 채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대가 손실은 누가 부담? 갑이 부담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채무자 위험 부담.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 나면 뭐가 기억나? 위험 부담 나오면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 기억나야 거 아니야. 그래서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있잖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밑에 이행지체는 쌍무계약에 뭐하고 연관이 있고 동시항변권 관계가 있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은 쌍무계약에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랑 연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계약법 총칙이 완성된다. 후발적 불능이 완성되면서 개념이 다 파악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뭐하고 뭐를 합치시켜라? 쌍무계약과 뭐예요? 채무불이행을 뭐하라? 합치시키는 연습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 갑니까? 짧습니까? 왜 짧아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 학계론 민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학계론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중개사법도 해야 되고 등기법도 해야 되고 지적법도 해야 되고 세법도 해야 되고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과목이 많아졌을까? 네, 시험이 두렵거든. 그럼 시험, 여러분 시험 본다는 것을 주변 사람한테 알려 안 알려? 왜 안 알릴까요? 만약을 위해서. 만약 뭐예요? 혹시 떨어지면 못 팔릴까봐. 근데 얘기하세요. 팔리면 어때? 남 의식하지 마시고요.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십시오. 왜? 남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거나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면 재미가 되게 없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제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얘기야. 애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타방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부터 뭐하기? 본인부터 행복해야 돼. 아니 본인은 맨날 그냥 양보하고 그렇다고 상대방 고마워하는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한다? 내 것부터 챙겨. 그러면 저쪽에서 무진장 고마워할 거야. 밥 한 끼라도 해줬을 때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있고 이걸 해주면 맨날 뭐해 그냥? 반찬 투정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고마워할 정도로 상대를 만들어 놓고 삶을 살아라는 얘기야. 그러면 본인이 행복할 거야. 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고맙다고 한 번도 안 해. 사람들은. 왜?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만약에 애들은 지금 밥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가서 저 지방 가서 저 하숙해봐. 원룸 어디 살아봐. 어떻게 돼요? 지가 다 해야 돼. 돈 없으면 지가 뭐 해야 돼요? 알바해서 뭐 벌어야 돼? 지가 먹고 살아야 돼. 그걸 딱하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뭐야 공부하는 동안 뭐 한다? 자신을 늘 뭐로요? 최우선 생각하고서 뭐야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고 고기도 가서 혼자 먹어. 아, 약도 가서 먹으라고 좋은 거 있으면 보약도 드시고 빚을 내서라도 뭐 한다? 나를 챙겨놓고 하면 갑자기 주변에서 뭐예요? 우러러봐. 한번 해봐. 그래서 내 핑이 되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니 명품 가방을 드는 것도 본인이 뭐 해서 만족하니까 드는 거고 화장을 왜 해요? 화장을 본인이 만족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뭐 하기? 만족. 그러면 성적도 스스로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거기 표가 하나 있죠? 법정해제권이라는 단어 있어요? 법정해제권 발생 원인 있죠? 표 밑에. 예? 그 위다 써놓을 말이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슨 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 법 정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사유가 뭐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죠. 왼쪽은 뭐고? 이행 지체 있죠. 왼쪽에다가 반대 화살표 동시 이행 항변권 적어놓기. 이행 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 동시 이행. 밑에다가 항변권이야. 위다가 쌍무계약. 무슨 계약이요? 쌍무계약에 뭐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뭐하고 이행 지체가 연관돼 있고 오른쪽은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오른쪽에다 반대화살표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적어놓고 위에다가 뭐 적어놓기? 쌍무계약. 그게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그래서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을 합체시킨다. 쌍무 계약하고 뭐하고 채무계약 합체시켜서 연습하시면 개념이 글자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야. 처음 됐을 때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왜? 저 얘기도 모르겠고 이 얘기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야? 조금 조금씩 뭐예요? 들려와요? 안 들려와? 들려오면서 재미가 살살 붙는 거야. 그 재미 붙기 전까지는 무진장 속으로 저를 욕했을 거야. 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 도대체. 근데 민법은 그러한 감옥이에요. 그 훈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7, 8을 가보세요. 이제 말 안 해도 뭐 당연한 거야. 쌍무게하게 뭐하고 지금 아니 동상병권 하면 뭐하고 이행지체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도금 안 주다가 잔금 기일이 도래해서 현재까지 잔금을 안 줬어. 뭐도 안 주고 중도금 잔금도 안 줬어. 그럼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그 날짜에 등기 서류랑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 될 때 잔금 위에다가 중도금 적고 지연 손해금 금금금 등기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 그럼 동시행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이행 지체이다가 되겠지만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뭐는 중도금은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런 게 자꾸 이제 보인단 말이야. 참.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듣다 보면 뭐야? 그 논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뭐야?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거야. 법학적 무슨 방식? 사고 방식. 그죠? 그래도 아직도 안 들려. 그죠? 그거 자꾸 뭐 연습하면 되잖아요. 머릿속이 얼마나 머리 복잡해 지금. 근데 그 대신 뭐 이렇게 점차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가 흔들리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단 말 이렇게.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뭐야? 자기가 딱 잡히면 뭐가 된다? 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뭐야? 민법이 딱 정리가 되면 다른 과목으로 가야지. 민법에 쏟는 그 과목 내용을 갖다가 누가 다른 과목으로 뭐야? 옮겨가시라는 얘기야. 민법을 만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민법 그저 몇 점? 그저 한 60점 맞겠다 생각하고 혹시 뭐야? 그게 됐다 싶으면 다른 과목 가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민법에서 했던 그 내용대로 가면 다른 법, 다 법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유추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본인이 알 거야. 됐죠? 그래서 뭐하고 뭐를 붙여라? 붙여야 돼. 됐죠? 자, 9페이지 가셔서 준 법률 행위 중 131조를 조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표 가서 333 최상철 표를 봤던 거고 밑에 뭐 때문에 이행 지체 때문에 또 거기 계약 가서 또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쌍무 계약하고 뭐하고 채무는 뭐한다 묶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 연습하면 내게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이 있다. 제목이 뭐죠? 불법 행위는 계약 성립 유무 관계 없이 손해배상 요구하는 조문이야. 고의, 일부러 또는 과실, 부주의. 고의가 뭐예요? 일부러. 부주의, 과실은 뭐야?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뭐할 책임이 있다? 배상할 책임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계약 교섭 진행 중 중도 파기를 했어. 에?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안 했죠. 성립 안 했으면 유효 무효 논의할 가치도 없죠. 그때 논의하는 제목이 뭐죠? 계약 교섭 중도 파기했어.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 발생할까요? 안 하죠? 왜?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뭐 했지만 체결은 했지만 무효일 때 쓰는 얘기야. 채무불이행 얘기할 수 있을까요? 채무는 계약도 성립하고 채권적 효력이 유효할 때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채무량 이런 얘기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때 쓰는 조문이 몇 조다? 750조 뭐다? 불법행위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됐습니까? 또 하나, 갑 등기 소유권자입니다. 을이 허락 없이 점유를 해요. 휘리릭 해가지고 20년이 됐어.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죠. 소유자 2단이다.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 되겠죠. 자, 소를 제기했어. 판사가 뭐라 합니까? 등기 있는 사람은 점유한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행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판결이요? 소유자 2단이다. 아니죠. 판결 받아도 안 됩니다. 가서 뭘 해야 돼? 등기. 근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제3자 병한테 매매해서 병이 가서 186조 등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을은 245조 뭘 하지 못하고? 등기하지 못하고 병이 가서 먼저 180조 등기했단 말이야.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갑은 병한테 팔고 먹튀하는 거지. 먹튀하고 있는 것을 가서 잡았습니다. 멱살 잡고서 따져야 되겠지. 채무 불이행 손배 책임 들어간다. 아니다. 불법 행위 손배 들어간다. 왜? 채권 채무한 게 아니라고. 계약한 적 없으니까 뭐다? 채무 불이행을 쓰면 안 되고 뭐 쓴다? 불법 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가볼게요. 쓰지는 마시고요. 그냥 자꾸 보세요. 118페이지 가보세요. 118페이지 가니까 흔적이 있네. 그 쓰지 말라는 얘기 내 말은. 거기 나오잖아. 불법 행위는 단어하고 뭐하고? 채무 있으면 무슨 단어 써야 되지? 불법 행위이지. 뭐가 아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나오면 아 둘이 모두 했고 계약도 체결했고 채권적 효력이 있어야지. 채권이 있어야지 채무도 있는 거야. 그러면 채권이 있을 때 채무 이행하자 뭐야?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하자 뭐다? 이행 불능. 두 가지 길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불이행 쓰면 안 되고요. 채무를 했으면 안 되고 뭘 쓴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불법행위가 나오면 두 군데야. 어디? 아니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 뭐죠? 계약, 교섭, 중도, 파기. 판례의 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특강할 때는 조문 특강, 판례 특강이 나누지만 실제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연관성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도 결국은 뭐를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 거야? 조문을 판결하는 거니까 조문이 중요하다 이 말도 맞고 판례가 중요하다 그 말 다 맞는 얘기야. 단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한다? 기초는 뭐에 있는 거야? 조문에 있는 거야. 뭐라고요? 조문이 튼튼해야지 모두 판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 아닌 것들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